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엔딩, 트루 엔딩을 보러 가도록 하죠. Continue. 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자. 입구로 한번 되돌아가 보지 않을래? 린조 씨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너에게 해야 될 얘기가 있... 아마도... 뭐? 이웃도 기억을 되찾았다고? 뭔가 점점 끝나가는 기분이 드는군. 자, 빨리 돌아가자. 같이 서 있네. 이걸 보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옮겨! 이걸 보기 위해! 이걸 보기 위해 내가! 이제 대화하면 되나? 그러고 보니 미슐랭이 커다란 문을 여는 거 아닐까? 미슐랭 세계에도 비슷한 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있는 것도 아마 열리지 않을까? 아, 이제 그냥 열면 되는구나. 그래, 명자야. 이 누나 함정 진짜로 좋아한다. 아니래니깐. 하지만 똑같은 그 샹들리에 한내 기억상을 한 다섯 번은 죽지 않았나? 하고 싶어 한게 아니야. 파이브, 지금! 너라면 이 커다란 문을 열수 있지 않을까? 너의 세계에서 비슷한 모양의 문을 아무런 문제 없이 열었으니 여기 있는 문... 자, 리액션이 재밌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된것 같으니 가보도록 하죠. Go! Let's go. 커다란 문을 열어볼까? 열죠. 하이. 결국 열렸구나. 잘했다, 다규. 이걸로 네가 나아가야 할 길이 나타난 건가? 결국 나도 요타로 씨도 미슐랭에게 도움을 받기만 했네. 아, 내가 없었다면. 분명 거울을 찾지 못했을 거야. 너에겐 내 기억을 알 권리가 있다. 아니, 알아내길 바란다. 난 너에게 꼭 해야 될 말이, 그리고 내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나도 미시로에게 해야 될 말이 있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타마키 씨의 딸에 관해서. 에, 어, 잠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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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지? 이 녀석은? 이 타이밍? 이 타이밍? 나가라고. 그만. 다메. 네, 이상. 하지 마. 전부. 두 사람 모두 커다란 문너머로 달려요. 오케이, 달려. 그냥 달리면 돼. 세이브 과연 주죠. 세이브 안 준다. 이런 계속 쫓아오는 것 같은데. 얘긴 나중에 하고 어디 숨을 만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다 들려요. 어레, 세이브 주세요. 세이브 안 준다. 와, 세이브 안 주신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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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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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펙타클! 휴! 아, 늙어서 그런지 체력이 벌써 죽는 줄 알았군. 어서, 아야, 아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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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우, 어느 단어, 어느 나라 말로 해도 아저씨가 나오네. 베이맥스님이 엔드원 볼 수 있대, 왔어! 결정났대! 예. 결정났대! 이야, 마세! 아리가도세마스. 일단, 무사히 도망친 듯 해. 그러면, 잠깐 세이브하고 올게, 기다려. 세이브, 심하쇼. 이쪽. 먼저, 아, 유지 이야기 먼저 보나? 오케이. 그럼 이야기를 듣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 베이맥스님 귀엽다.
이 역이라면 괜찮겠지. 쫓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건 도대체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저게 누군지 알 것 같거든. 뭐지? 나는 하나사키 유즈, 15살. 거울 호수에서 자살한 중학생. 내가 자살한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좋아하던 애를 만나고 싶어서. 좋아하던 애가 거울 호수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됐어. 난 그게 너무 슬펐었고. 아, 도움이 돼서 기쁘시대요. 그래서 흑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봤고 사후의 세계에 가기 위해 자살했어. 그 애가 죽은 후 딱 1년 뒤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분명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책에 써져 있는 사후 세계와는 다르지만 결국 이 세계에 왔어. 하지만 이 세계에서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애는 항상 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말했었지. 나는 언제나 왜 그럴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그 애는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히노하라 타마키 씨와 우스이 린조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있어선 안 될 일로 인해 태어난 아이니까. 그 애가 히노하라 우츠로 저런 모습이 돼버렸지만 지금의 나라면 알 수 있어. 내 소원은 다시 한 번 더 우츠로 양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니까. 히노하라 우츠로 아야토씨의. 그녀가 저런 모습이 되어버린 건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군. 하지만 난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고백이야 유즈, 고백밖에 없어 여기는. 조금 더 확실히 정면에서 대화를 해야지 소원이 실현되는 걸 인정한 것 같아. 왔다. 돌려줘. 소리가. 도망치자. 지금 상태에선 되어도 뭣도 안 통할 테니. 뭐래?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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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달려? 달려? 과연. 아, 일단 세이브 할 수 있다. 료타로 씨는요? 대체 언제까지 쫓아올 생각이지? 도대체 뭘 돌려달라는 거냐고. 이 세계를 돌려달라는 건데, 우츠로 양. 고백이야, 유즈. 고백하자!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이 풀릴 거야! 얼른 출발. 아, 와! 또 온다! 잠깐만요! 됐나? 오케이. 나이. 아! 막혀! 와! 잠깐! 오! 나이스! 와! 마시! 아, 또 기쁨의 샤우팅이. 우리의 기는 저 멀리 간다. 나이스! 다행이다. 스펙타클 플레이. 아니. 진짜 이는 아끼 못한 척 한다니까. 아니, 지금 진짜 완전. 제 정신이 아니었어. 순간에 또 신의 컨트롤을 보여주네. 역시 못하는 척이라니까, 니 누나. 나 지금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저거 다시 하라면 못해. 고주파로 무기 만든다는 게 그냥 거기 진짜 개발. 진짜 미안해. 진짜 게임 못하는 척에 놀라고 고주파에 놀라고. 아, 미니 이따 갔다라고 맨날 와.
자, 이제, 명자가 아니라, 료타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명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니, 뭔 소리야. 료타로가 아니라 명타로인. 아, 일단 유주 이야기 먼저. 아, 역시 이제는 한계인 건가. 조금 쉬었다 가자. 저 아재가 나였던 거군. 명자야. 이 아저씨, 좋게 말하면 조카 바보, 나쁘게 말하면 로리콘이야. 참고로 로리콘은 누나가 그렇게 몰았어. 아니야, 지나가자. 자, 여타로. 저 녀석, 집념이 대단하군. 나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텐데, 체력 때문에 말이야. 뭐, 아자 체력이니까요, 열심히 운동 좀 해야겠어. 아. 그럼 시작해볼까? 완나 자살해야지. 죽으면 치킨 못 먹는데. 우리 충분히 도망친 거겠지. 그런 것 같군. 이젠 쫓아올 기색이 보이지 않으니. 이 화랑 끝에 가까운 것 같고 말이죠.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빨리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센고쿠 료타로, 우스이 미스로의 어머니인 우스이 치카의 동생이다. 그리고 우스이 미스로의 아버지인 우스이 신지의 쫄다고 아야노 응? 부하이기도 하지. 그렇군요. 누나가 보낸 연화장을 통해서 내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솔직히 귀엽다고 생각했었지. 연애 감정은 아니지만 뭐. 정말이지. 이 대사를 왜 넣은 거야? 로리콘이라 불리게 됐지. 너를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인식하고 너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선배로부터 내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우울해하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지. 이유는 알고 있었다. 내가 중학교 때 상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나가 너를 매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딥님 어서오세요. 지금 마지막 진엔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선배의 부탁도 있고 진심으로 내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분발했지. 하지만 타기가 날 로리콘을 만들었어. 그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녀가 우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나 또한 슬펐기 때문이다. 당당하시네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죽었다. 직장에서 일어난 건물 화재 사고에 휘말리고. 화재.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뒤에는 나 자신조차 놀랐지. 뜻을 이루는 도중에 죽은 나는 혼이 되었고 이렇게 너에게까지 날아온 것 같아. 이야, 료타로 씨 멋있다 진짜. 아,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죽은 후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1년 정도 계속 너에게 붙어있었던 모양이야. 뭐 미련이 남은 거죠. 그니까 의식이 있었다고 할 만큼 뚜렷한 무언가는 없어. 그냥 막연히 그런 것 같다는 말이지. 사진을 본 이후로 계속 내 존재는 내 안에서 하나의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좋으니까 너와 한번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안고 있었다. 그게 료타로 씨의 소원. 뭐 그런 셈이지. 결국 이뤄낸 건가. 난 너에게 부속된 형태로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생전 못 이룬 소원을 이루었으니. 사실 소원을 자각한 시점에서 나는 언제든지 이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떠나버리는 건가요? 아니, 기껏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 미시로, 내가 최근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것, 그리고 너의 죽음. 무관하진 않겠지만 부모님을 미워하지 말아줬으면 해. 나 이 아저씨 이 얘기할 때 진짜 명언인 것 같아, 정말. 부디 알아줬으면 한다. 이해하라고 강요하진 않겠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 아버지는 너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후회했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다 부분은 진짜 명언인 것 같아. 이야. 결국 너와 유산을 동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내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우스이가의 유산이라는 증거를 계승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 역량의 조절이 잘못됐을지도 몰라, 냉정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분명 선배와 내가 죽은 뒤에도, 남편과 동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응석 부리지 않고 우스이가를 위해 싸워나갔을 거다. 내 부모님이 많이 서툴렀을지도 모르겠지만 피마저 얼어버린 냉정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만큼은 알아줬으면 해.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기엔 너무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자. 앞으로 이 큰 문은 내가 열었다. 이 앞에는 분명 너에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테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나 자신의 존재를 없었던 걸로 한다는 소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우츠로 향은 미시로 향을 쫓고 있어? 도대체 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자, 갑시다 그럼. 커다란 문을 열까? 열자. 안녕. 하얏토. 씨. 어째서 여기에? 그건 이훈이 내 손을 잃어주는 내 필요하기 때문이지. 헬로우나. 모든 거울을 다 깬 것 같네. 이제 곧 수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 같네. 무슨 뜻이야? 글쎄, 잠시만 기다려. 이제 곧 모든 폐허가 갖춰질 테니까. 완전 다르구나. 아, 뒤. 배우라고? 아. 이 거울의 세계는 미시로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어. 미시로 너는 이 세계의 주권자지. 예전에 한 사망자가 거울의 호수에 소원을 빌었어. 자신의 인생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그 소원은 너무 강한 나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거울의 세계라는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지. 이 세계는 그녀의 소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다른 영혼들은 그를 돕기 위해 존재할 뿐.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세계에서 소원을 이룬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어. 왜냐하면 모든 게 깨져버렸기 때문이지. 그녀는 이 세계를 만들어낸 것 동시에 기억도
꿈도 소원도 모두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목적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계를 헤매는 도중에 깨져버렸어. 하지만 그건 이제 이미 지나가버린 예전 일일 뿐. 이 세계의 역할을 끝내지 못한 덕분에 계속 존재하게 되었지. 거울의 호수의 주변에서 죽은 미련이 남은 영혼들은 계속 멋대로 흡수하면서. 그 사람은 히노하라 우츠로. 그래, 그자는 아직도 이 세계를 헤매고 있지. 누나. 그리고 몇 년 후 한 소녀가 호수에서 몸을 던졌어. 세계의 창조자와 똑같은 소원을 품고. 덕분에 이 세계는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계의 주권자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 덕분에 창조자와 같은 소원을 원했던 당신이 새로운 주권자가 되었지. 말하자면 소원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주권자만이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이 세계의 주권자. 당신을 질투한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주권자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의 세계의 일부분일 뿐. 깨져버린 그자의 마음이 당신의 앞길을 방해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은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망설이지 않고 모든 거울을 깼어. 거울의 모습을 구현된 과거들을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지울 수 있었어.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던 내가 증명할 수 있지.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야. 이자의 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왜냐하면 당신에게 있어서 이 남자의 존재는 매우 크니까. 이 남자의 혼을 지워버리지 않고서는 당신의 인생을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인지 다름 아닌 자신의 무의식으로 이 세계에 자신의 영혼을 속박했던 거고. 어서 그를 내 손으로 죽여. 설마 아야토씨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별로 상관없잖아. 곧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게 되는 건데. 미시로 양, 넌 아직도 고통받고 있구나. 넌 역시 누나를 많이 닮았어. 혼이 되어서도 누나와 같은 소원을 품고 있다니. 나를 죽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죽어서도 계속되는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내 세계야. 내가 좋을 대로 해. 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었는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지워왔었는데. 정말 이대로 내 존재를 없었던 걸로 해도 괜찮은 건가?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없는 삶이었어. 즐거운 일이 한 번도 없진 않았지만. 하지만 한 번 더 똑같은 인생을 살 거냐고 묻는다면 난 분명 강하게 부정할 거야. 오히려 모든 것이 싫어서 이런 인생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님의 서투름을 알아버렸어.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긴 나머지 이런 세계까지 찾아와서 힘을 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버렸어. 그 사람들을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유지와 우츠로 씨를 보고 생각했어. 만약 우츠로 씨의 인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된다면 유치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흙맛을 따위에 의존하고 자살까지 하면서 그 후 몇 년 동안 이 세계를 계속 헤매면서 간신히 이루어낸 유지의 소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소원을 이루어버린다면...